대선 인물 열전 이제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.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. 정권 심판론이 내내 굉장히 높은 지지를 얻는 이런 어떤 불리한 구도 속에서 졌지만 잘 싸운 거다. 이른바 젖잘싸. 이재명이란 인물이니까 이 정도 방어한 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요.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. 다른 후보였으면 이길 수도 있었었는데 아깝게 진 거다.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. 저희는 솔직히 다행이다 했습니다. 아, 솔직히? 네. 이렇게 잘 싸우셨는데요? 이재명 후보가 잘 싸운 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너무 흠이 많은 후보였죠.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도 전부를 다 안치는 못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여서 다행이다. 다행이다.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요. 영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뭐 30% 또 심지어는 뭐 40%까지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? 예. 이재명 후보가 나름 선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러나 워낙 정권 심판이라는 부분이 그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아마 그 이재명 후보한테는 크게 좀 제약된 전 정부를 현 정부를 비판을 해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렇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또 꽤 높지 않습니까? 40% 넘게 계셨는데요. 예, 예.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제약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텐데 이재명 후보가 막 당대표로 나서셔라, 비대위원장 해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 생각해보면 패배한 당이 술렁이고 흔들릴까 봐 빨리 누군가 좀 구심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? 이런 아마 당원들의 바람도 있어서일 것 같은데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. 그렇죠. 예, 특히 이재명 후보를 지금 적극 도왔던 뭐 한 1,600여만 명인가요? 하여튼 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분들은 뭐 저희들한테도 문자를 그냥 거의 폭탄식으로 투하를 하는데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요구들을 합니다. 아, 이재명 후보 빨리 당대표 시켜라 이런 문자가 와요? 그런 지금 시켜야 된다. 의원들한테? 뭐 예. 그러니까 쉬게 두시지 말아라. 당을 위해서군. 하여간 뭐 후보를 위해서. 예, 지지자들을 위해서군, 후보를 위해서군 그렇다. 이런 취지인데 뭐 그가 열성 지지자들 내 한편 부럽기도 하죠. 저도 그런 지지자들이 있으면 대선 나왔을 텐데. 맨날 문자 폭탄만 받으시잖아요, 이 의원이. 그럼 당에 누군가 키를 쥐고 지금 쇄신을 해나가야 될 텐데. 그 쇄신 작업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? 지금 당에서는 이제 대표가 이번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총사퇴죠. 사퇴를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뭘 바꾸는 겁니까? 어떤 쇄신 작업이 따르는 겁니까? 뭐 지금까지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은 지지를 받았지만 절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요? 소위 내로남불. 내로남불. 또 위선적. 오만 독선. 뭐 정책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런 행태들이 더 크다고 봅니다. 근데 그것을 불식시키고 그렇지 않다. 진짜 겉과 속이 같고 말 믿을 수 있고 또 앞과 뒤가 똑같고 그런 정치 집단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한두 번 말로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. 축적의 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니까 예. 아주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해야겠죠.